난폭한 행동을 보일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환자가 가족에게 폭력성을 보일 경우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가족은 종종 심각한 수치심과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환자에게 반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정신장애에 의해 유발된 증상에 온 가족이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것은 추후 환자와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고 환자의 가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한 폭력적 대응은 환자를 더욱 자극하여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끝까지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끌고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으로 폭력성이 고조된 경우 대화로 이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정입니다. 환자가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도록 합니다. 가. 자신이 안전한지 먼저 고려합니다. 만약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조건 자리를 피하여 다른 사람이나 경찰의 도움을 구하도록 합니다. 나. 침착한 태도로 환자에게 통제된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 고압적이지 않은 태도로 부드럽고 판단하지 않는 자세를 취합니다. 나. 가능하면 환자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 환자를 내려다보거나 응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바. 환자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경청해줍니다.